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63명으로 신규 감염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환자는 전체의 70%인 255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108명입니다. 어제 세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까지 기준으로 지난 1주간에 국내 하루 평균 환자는 316.3명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222.0명, 강원권이 19.7명, 호남권이 29.4명 등으로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3차 유행이 현실화되며 지금은 우리 모두를 위한 서로의 협조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최근 감염 양상의 특성은 일상 속의 생활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감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 지인 간 친목 모임, 사우나, 체육시설, 학원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다음 주까지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이 불과 한 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한 노력하여 감염 확산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